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실향보호 살펴봅니다. 서술어 뒤에서 서술어를 다양한 형태로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 보호라 그랬습니다. 다양한 보호 가운데에서도 동량보호와 실향보호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동량보호 공부했습니다. 동량보호는 동작의 양을 설명하고요. 실향보호는 시간의 양을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 보호와 차량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차이의 양을 보충 설명하는 건데 비교문에서 이미 다뤘다 그랬습니다. 저의 강의 영상에서. 그러면 이 차량보호와 동량보호, 실량보호를 묶어서 하나의 수량보호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수와 양사의 결합으로 보충 설명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동량보호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실량보호에 대해 가지고. 실량보호는 동작에 소요된 시간을 보충하는 성분입니다. 실량보호는 중국어로 실량보위라고 합니다. 서술어 뒤에 사용이 되고요. 동작에 소요된 시간, 즉 시간의 양을 보충하여 설명하게 됩니다. 해석을 하게 되면요. 동작을 했는데 얼마 동안 하게 된다라고 보충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실량보호의 첫 번째 특징은요. 동사는 지속성 동사인지 혹은 비지속성 동사인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속성 동사란 동작이 지속된 시간의 양을 표시를 합니다. 반면 비지속성 동사라는 것은요, 동작 후에 경과된 시간의 양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예문을 비교를 해볼게요. 我们工作了一周,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일주일 동안 계속 지속 유지가 된다라는 말이요. 我们认识一周了, 우리가 알았는데요. 그 아는 동작이 일주일 동안 유지 지속이 되는 게 아니고 알고 난 후에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다, 경과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비지속 동사에 나오는 동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향보호의 두 번째 특징은요. 부정부사 may로 어떤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我也刚到 没等很久, 나도 역시나 방금 도착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입니다. 이 구조는요, 서술어 뒤에 수량의 구조, 수량 보호의 형태가 와서 앞에 may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가 서술어 뒤에서 꾸며주는 형태로 사용이 된 겁니다. 반면 수량의 형태가 서술어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수량사 예나 또 부사를 쓰고요. 그리고 부정부사 매일을 사용해서 이 구조가 서술어를 꾸며주게 됩니다. 이럴 때는 부사어의 형태로 서술어를 꾸며주게 되겠죠. 앞에서. 예를 들면 我一天也没休息过. 나는 하루도 하루라는 시간의 길이 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루도 역시나 못했습니다. 쉬는 것을. 실향보호를 공부를 할 때요, 우리는 시점과 실향에 대해 가지고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점이란 동작이 발생한 특정 시간대를 말합니다. 보통 부사어의 형태로 서술어 앞에서 꾸며주게 됩니다. 실향이라는 것은 시간의 양인데요, 동작에 소요된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보통 보어의 형태로 서술어 뒤에 놓이게 됩니다.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점에 쓰이는 단어, 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몇 년도, 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몇 월, how, 며칠, 星期, 무슨 요일, 点, 시, 分, 분 이렇게 어떤 특정 시간대를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실향 보호에 사용된 단어들은요, 年, 몇년 동안입니다. 여기서 쓰인 年과 여기서 쓰인 年은 똑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읽는 방법이 다른데요. 그것도 살펴볼게요. 그 위에라는 것은 몇달 동안, 天, 며칠 동안, 그 星期, 몇주 동안, 그 小时, 몇 시간 동안, 分钟, 몇분 동안입니다. 각각의 시간대와 시간의 길이를 중국어로 대입을 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중국어로 이야기를 할 때, 이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2000년도가 되겠죠. 실향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2000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어로 읽을 때 달라지게 되는데요, 2000년도, 연도를 나타낼 때는요, 2000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2000년 동안으로 쓰이게 되면은요,
2000년이라고 읽게 됩니다. 두 번째 월도 보겠습니다. 二月라는 표현은 2월 달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两个月라고 하면은 두달 동안이라는 의미가 되죠. How도 二月라고 했을 때는 2일이 됩니다. 그렇지만 两天이라고 하면 2일 동안이 됩니다. 요일에서는요. 무슨 요일이라고 했을 때는 숫자가 여기 뒤에 가죠. 그렇지만 몇주 동안이라고 했을 때는 숫자가 이렇게 앞에 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星期二이라고 하면 화요일이 됩니다. 이 星期라는 단어는요. 周라는 단어로도 사용할 수 있고 礼拜라는 단어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요일이라는 표현은 星期二 말고도 周二, 礼拜二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는 거죠. 2주 동안이라고 표현을 하면 两个星期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两个星期 했을 때 两星期라고 해가 个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2시라는 표현은요, 两点이라고 합니다. 2시간 동안이라는 표현은요, 两个小时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 2시간 동안에서 个小时에서 个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간 동안이라는 표현에서요, 小时 말고도 钟头라는 단어로 바꿔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两个小时는 两个钟头라고 표현도 가능합니다. 2분이라는 그 시간대를 나타낼 때는요, 02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분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2분钟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본 시점과 시량의 단어의 비교 말고요, 시량 부호에서 자주 나오는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홀이라는 잠시 동안, 잠깐 동안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정티엔이라는 하루 종일이라는 또 단어가 있고요. 반티엔이라는 한참 동안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단어들도 자주 사용이 되는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시점과 시량을 문장 속에서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시계와 달력이 나와 있는데요. 9시라는 시간대에 샹반을 합니다. 그리고 5시라는 시간대에 샤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문장으로 표현하면은요. 我每天早上9点上班, 下午5点下班. 9시에 출근을 하고요. 5시에 퇴근을 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9시부터 5시까지 공주어를 하겠죠. 일을 하겠죠. 그럼 이거를 시간의 길이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요. 我每天工作8个小时. 나는 매일 일을 합니다. 8시간 동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시점으로 표현한 시간은요, 서술어 앞에서 이렇게 부사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량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서술어 뒤에서 부어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달력도 보면은요, 21호에 취 하고요, 27호에 回 합니다.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은요, 我5月20号去中国, 5月25号 回 한국 그랬습니다. 나는 5월 20일에 중국에 가서 5월 25일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일주일 동안 21일부터 27일까지 뭘 하냐면 旅游를 합니다. 여행을 한대요. 그럼 이걸 시간의 길이로 표현을 하면 我要旅游7天. 나는 7일 동안 여행하려고 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점인 특정 시간대를 얘기를 할 때는요, 동사 앞에서 이렇게 부사어의 형태로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시간의 길이, 시간의 양을 나타낼 때는요, 동사 뒤에서 이렇게 보어의 형태로 사용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날수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星期天去中国 해서 星期六回韩国 하게 되면은요, 我要旅游一个星期, 일주일 동안 여행하게 되겠죠. 실향보호의 기본 형태입니다. 서술어 뒤에 실향보호가 붙어 있습니다. 목적어가 올 경우에는요, 일반 명사와 대명사, 인명으로,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 명사가 왔을 때는요, 서술어 뒤에 실향보호가 있는데, 실향보호 그 뒤에 목적어가 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我写半天作业. 나는 합니다. 반나절 동안에 하니까 한참 동안이란 단어가 된다고 그랬어요. 한참 동안에 숙제를 합니다예요. 이 표현은요, 뒤에 가서 조금 더 확장해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我写作业写半天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我写半天的作业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명사가 오게 되면은요, 서술어 뒤에 목적어가 옵니다. 그러고 나서 실향 보호가 뒤에 가게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보호는 자체적으로 서술어 뒤에 딱 붙어서 나오는 건데, 대명사가 왔을 경우에는 보호가 목적어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뒤로 밀려나는 것을 볼수 있죠. 이건 동양보호에서도 같은 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我夸他们半天. 나는 칭찬을 합니다. 그들을 한참 동안이나. 他们이라는 인칭 대명사가 왔죠. 我住这儿半年. 나는 삽니다. 이곳에 반년 동안. 这儿이라는 지시 대명사가 왔습니다. 문장을 보다 보면 이러한 예문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你等我一会儿. 你等车一会儿이라는 표현입니다. 我는 인칭 대명사가 대명사죠. 等车의 车는 일반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等 뒤에 인칭 대명사는 바로 붙어 나오고 그 뒤에 실향보를 가지고 올수 있다.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이죠. 지금 쓰고 있는 표현이고요. 이 표현은 일반 명사의 구조잖아요. 그러면은 실향보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와야 되니까 이 표현 틀린 표현이겠죠. 또 비슷하게 예를 들면은요. 我找前包一下午. 나는 찾아요. 동사 찾다라는 동사입니다. 너희들을 하니까는 너희라는 인칭 대명사가 쓰였습니다. 이샤우라는 것은 오후 내내라는 단어입니다. 오후 내내 찾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인칭 대명사 목적어 먼저 오고 나중에 실향 보호. 이 구조 맞는 구조죠. 我找钱包 나는 찾는데 지갑을 하니까 지갑은 일반 명사입니다. 그래서 실향 보호 뒤에 목적어가 와야 돼요. 그래서 자오라는 동사 뒤에 젠바오가 먼저 오면 안 되죠. 이샤오가 이렇게 목적어 뒤에 가 있습니다. 그럼 이 표현도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형태를 좀잘 기억을 해주고요. 뒤에 가서 한번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왔을 때는요, 구조가 서술어 뒤에 실향보 오고 목적어가 와도 되고, 서술어 뒤에 목적어가 먼저 오고 나중에 실향보가 와도 가능합니다. 我陪半天小王. 나는 반나절 동안, 한참 동안이나 함께 있어줍니다. 小王과. 바꿔가지고요, 小王을 땡깁니다. 我陪小王半天. 역시 같은 의미로 함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장의 기본 형태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인데요. 보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목적어 뒤에 보어는 따라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의 경우는 물론 있습니다. 목적어 뒤에 보어를 쓰진 않지만 예외의 경우가 꼭 있습니다. 지금 실향 보어의 예외의 경우 혹은 동양 보어 고전 시간에 배웠는데 예외의 경우는요, 모두 다 대명사 목적어일 때는 이 목적어가 실향 보어 앞에 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실향 보어는 서술어와 꼭 붙어있지 목적어 뒤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했을 때 목적어 뒤에 실향 보어가 밀려가 있다라는 것은 틀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어 서술어 뒤에 목적어가 있는데 목적어가 있을 경우에는요, 실향 보어에서 목적어 뒤에 서술어를 한번더 써줍니다. 이 서술어를 한번더 반복을 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뒤에 실향 보어를 붙여주게 됩니다. 또 실향 보어에서는요, 이 목적어를 이렇게 실향 보어 뒤로 완전히 뺄 수도 있습니다. 목적어를 문미로 뺄수 있는데요, 이때는요, 동사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목적어를 만약에 문미로 빼게 되면은요, 목적어와 실향 보어 사이에 더를 붙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뒤로 밀려간 목적어와 이 실향 보어 사이에 더를 붙일 수도 있어요.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향보어는 목적어의 관용어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목적어가 빠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뒤에 실향보어가 왔는데 이 목적어를 실향보어 뒤로 빼고 싶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더를 넣어주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실향보호와 더는 목적어의 관용어가 되어서 관용어의 역할로서 뒤에 목적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장을 대입시켜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我听音乐, 나는 음악을 듣는다. 我听音乐一个小时, 나는 듣는다. 한 시간 동안 음악을 해서 이거 일반 목적어일 때는요. 이렇게 실향보호 앞에 목적어가 올수 없다 그랬어요. 인칭 대명사일 경우 혹은 지시 대명사, 대명사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일반 목적어일 때는 이렇게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틀린 표현입니다. 일반 목적어라서. 我听音乐听一个小时 동사를 한번더 써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향보호를 연결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어 뒤에 바로 실향보호를 연결할 수 없으니까 동사를 한번더 써서 실향보호를 연결한 거예요. 자, 그럼 목적어를 뒤로 빼가지고도 문장을 만들면은요. 我听一个小时的音乐. 나는 한 시간 동안의 음악을 듣는다 라고 해서 一个小时的가 뒤에 音乐를 꾸며주게 됩니다. 더를 사용을 했는데 더는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향보호의 문장에 동태조사, 러와 어기조사, 러를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동태조사는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사용이 되고요. 어기조사, 러는요, 보통 문미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동사 뒤에 러를 쓰거나 혹은 문미에 러를 써가지고 이 동작이 계속 반복적인 것인지 아니면 완료된 것인지 혹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를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문장에 이렇게 서술을 한번더 반복을 하고 실향보호를 사용을 했다라고 봤을 때이 문장에는 동태조사거나 혹은 어기조사거나 아무것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요, 동작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해가지고 얼마 얼마 시간 동안씩 동작한다 해가지고 동작의 어떤 습관적인 반복을 나타낼 때 이러한 구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我听音乐라는 문장으로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 보면요. 我听音乐听一个小时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음악을 듣는데 한 시간 동안 음악을 듣습니다. 예요. 이 사람은 러, 완료의 형태도 없고 변화의 느낌도 없습니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요. 앞에 부사어로, 시간 부사어로 매티엔 정도의 단어를 붙여주면 매일 나는 이렇게 한 시간씩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습니다. 또두 번째 형태는요, 서술어 뒤에 러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러 같은 경우에는요, 동태조사 러가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는요, 동작을 완료하는 데 소요된 시간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길이의 시간 동안 동작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我听音乐听了一个小时. 위에 문장에서 러가 하나 붙었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 동안 들었다입니다. 위에는 한 시간 동안 듣는다지만 밑에는 한 시간 동안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러로 이미 완료가 됐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지만은 이 문장에도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하나 붙여준다면은요. 昨天 어제 나는 음악을 들었는데 한 시간 동안 음악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세 번째 형태로는요. 동사 뒤에 서술어 뒤에 러가 왔고요. 동태조사겠죠. 그리고 문미에 러가 왔습니다. 어기조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는요. 동작이 유지되고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게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 얼마 얼마의 시간의 길이째 뭐뭐뭐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我听音乐听了一个小时了 했을 때이 문장에는요. 동태조사 러, 어기조사 러가 모두 쓰였습니다. 나는 음악을 듣는데요. 듣습니다. 한 시간째 듣고 있다. 째 듣고 있다입니다. 계속해서 듣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럼 반복적으로 계속 이 시간 동안 한다. 이 시간 동안 했다. 그리고 이 시간째 계속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동작은요. 모두 다 지속 가능한 동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서술어에 사용되는 동사들은요. 모두 다 지속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방금 앞에 페이지에서 이러한 구조에서는요, 서술어가 지속 동사가 사용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지속 동사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지속 동사는 주어하고 서술어가 오고요. 목적어가 옵니다. 서술어를 한번더 사용하지 않고 실향보호가 바로 따라옵니다. 서술어가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었을 때 가능한 구조예요. 그리고 문미에 러가 옵니다.
이 구조에서는요, 문미에 러가 오는데 실향보호 앞에 이렇게 부사어를 첨가해가지고 추가로 써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부사어로 자주 오는 것들은요, 이징이라든지 콰이라든지 붓다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 구조의 서술어에 사용되는 동사는 비지속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할 때는요, 이 동작 후 이만큼의 시간이 경과되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我到这2个小时了。 내가 이곳에 도착했고요. 도착하고 난 후에 2시간이 경과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부사어를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我到这快2个小时了。 내가 이곳에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곧 2시간이 되어 간다예요. 지속성 동사를 가져와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작이 지속된 시간의 양을 표시를 하게 되는데 자동사를 가져와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오지 않는 동사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어서 뒤에 동사를 한번더 써줘야 되는 경우가 없게 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我们休息10分钟，우리는 10분 동안 쉰다입니다. 이 문장은 지금 러가 없는데요. 러를 하나 넣어볼게요. 我们休息了10分钟。 우리는 10분 동안 쉬었다 해서 동사 뒤에 동태조사를 하나 썼습니다. 완료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我们休息了10分钟了。 우리는 쉬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어기조사 러가 있습니다. 10분째 쉬고 있다라는 뜻이 아직까지 쉬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이미 쉬는 시간이 모두 끝났다라는 의미고, 여기는 동사 뒤에 러도 없고 문미에 러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10분씩 쉰다 해가지고 늘 항상 수업 마치고 10분씩 쉰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동사. 我运动1个小时. 나는 운동합니다. 1시간 동안이에요. 그럼 1시간씩 운동한다라는 어떤 습관적인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문장에 러가 하나도 없죠. 我运动了1个小时。 나는 1시간 동안 운동했다입니다. 러가 동태조사, 동사 뒤에 있습니다. 我运动了1个小时了。 나는 1시간째 운동하고 있습니다. 동사 뒤에 있고요. 문미에 러가 있습니다. 또 다른 동사인데 자동사 중에서도 이압 동사 살펴보겠습니다. 이압 동사란 AB의 구조로 이루어진 항상 두 글자짜리로 이루어진 동사를 말하는데요. A 부분이 동사 역할을 하고 B 부분이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他睡觉睡6个小时. 그녀는 잠을 자는데 자는 거 6시간 동안 씩이요예요. 이 문장에서 러를 하나 넣게 되면은요, 쉬 뒤에 단어 쉬 뒤에다가 동태조사를 하나 넣을 수 있는데요. 他睡觉睡了6个小时. 그녀는 6시간 동안 잤다입니다. 완료형이 되고요. 他睡觉睡了6个小时了 하면 그녀는 잠을 자는데 자는 거 6시간째 자고 있다예요. 그래서 동작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목적어가 있는 문장에서요. 목적어를 뒤로 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동사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他睡6个小时的觉. 두 가지 표현 모두 다 가능한 표현이에요. 두 번째 완료형도 뒤로 목적어를 빼보면은요. 他睡了6个小时的觉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계속되고 있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他睡了6个小时的觉了 해가지고 6시간째 자고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他唱歌唱半个小时. 그는 노래를 반 시간씩 부릅니다예요. 반 시간 동안 부른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동태조사를 하나 넣으면은요. 他唱歌唱了半个小时. 그는 노래를 반 시간 동안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부르지 않는다라는 느낌이고요. 他唱歌唱了半个小时了. 그는 노래를 반 시간째 부르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아직까지 노래를 부른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唱歌에서 歌라는 목적어를 뒤로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럼 他唱半个小时的歌라는 표현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완료형이 들어간 문장에서도요. 他唱了半个小时的歌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계속되고 있는 행위 他唱了半个小时的歌了라고 해가지고
반시간째 부르고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타동사의 종류도 살펴보겠습니다. 타동사는 당연히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올수 있겠죠. 我坐地铁坐一刻钟. 나는 지하철을 탑니다. 타는데 15분 동안 탑니다. 목적어를 뒤로 빼면은요, 我坐一刻钟的地铁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완료형으로 써보겠습니다. 我坐地铁坐了一刻钟. 나는 지하철을 15분 동안 탔다입니다. 목적어 뒤로 빼면은요, 我坐了一刻钟的地铁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我坐地铁坐了一刻钟了. 나는 지하철을 15분째 타고 있다. 아직도 지하철을 타고 있다라는 느낌이죠. 여기도 목적어를 뒤로 빼면은요, 我坐了一刻钟的地铁了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문, 我看电影看2个半小时. 나는 영화를 2시간 반 동안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적어를 뒤로 빼면은요, 我看2个半小时的电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완료의 형태로요, 我看电影看了2个半小时. 나는 영화를 2시간 동안 봤다입니다. 완료 형태도 목적어를 뒤로 뺄수 있어요. 我看了2个半小时的电影. 我看电影看了2个半小时了. 나는 영화를 2시간 반째 보고 있다. 아직도 영화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죠. 목적어 뒤로 빼면은요, 我看了2个半小时的电影了. 자, 타동사 중에서도요, 특별히 사물 타동사인지 사람 타동사인지, 사람 타동사 중에서도 인칭 대명사를 사용한 것인지를 가지고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我等车等2个小时. 나는 차를 2시간 동안 기다린다라는 표현입니다. 목적어를 뒤로 빼보겠습니다. 我等2个小时的车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완료 형태로 我等车等了2个小时. 나는 2시간 동안 차를 기다렸다라는 뜻이에요. 목적어 뒤로 빼면 我等了2个小时的车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我等车等了2个小时了. 나는 차를 2시간째 기다리고 있다 해서 아직까지 차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죠. 목적어 뒤로 빼면은요, 我等了2个小时的车了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문에서는요, 목적어가 사물 목적어, 차량이라는 사물 목적어가 와 있는 걸볼수 있죠. 두 번째 사람 목적어 형태도 보겠습니다. 我等他等2个小时. 똑같은 형태인데요, 하나는 차량이었고요, 하나는 그입니다. 나는 그를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거 2시간 동안 기다린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 타도 뒤로 목적어를 뺄수 있을까? 빼보겠습니다. 我等2个小时的他. 사람 목적어일 때는요, 더를 쓰고 목적어를 뒤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칭이 나왔을 때, 사람이 나왔을 때는요, 사람 뒤에, 인칭 뒤에 바로 실향보를 연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덩을 한번더안 써줘도 되겠죠. 굳이. 그러면 이런 형태도 나오겠죠. 我等他2个小时라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사물 목적어를 쓴다고 했을 때 我等车2个小时라는 표현은 틀리게 됩니다. 사람도 완료 형태 볼까요? 我等他等了2个小时. 나는 그를 2시간 동안 기다렸다. 목적어 뒤로 뺄수 없다 그랬어요. 我等了2个小时的他. 안 된다 그랬어요. 사람은 목적어를 뒤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사에 중복 없이 목적어 뒤에다가 실향보는 쓸수 있다 그랬어요. 我等了他2个小时 가능합니다. 지속 형태도 보겠습니다. 我等他等了2个小时了. 나는 그를 2시간째 기다리고 있다. 목적어 뒤로 빼는 형태 안 됩니다. 我等了2个小时的他了 해서 더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표현. 동사 중복 없이 목적어 뒤에 바로 실향보를 쓸 수가 있어요. 사람 목적어일 때는. 그럼 我等了他2个小时了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동사에 사물 목적어, 사람 목적어가 왔을 때 위치가 서로 달랐죠.
첫 번째 일반 명사 사물 목적어가 왔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요. 보편적인 보어의 구조를 띱니다. 서술어 뒤에 바로 보어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목적어는 뒤로 빠지게 되죠. 그렇지만은 대명사 사람이 왔을 경우에는요. 서술어 뒤에 목적어가 바로 옵니다. 그리고 보어가 서술어 뒤에 쓰이지 않고 목적어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 구조가 특이한 구조라서 이 구조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죠. 방금 전에 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살펴봤었는데요. 지금 이제 다른 단어, 동사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일반 명사와 대명사일 경우에 나눠서 설명을 하면은요. 我等了一会儿车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차를 잠깐 동안 기다렸다라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은 我等了一会儿的车라는 문장과 똑같죠. 더를 사용을 하면 아래의 형태로 나오고 더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 생략을 하면 위의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문장과 아래에 있는 문장 모두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근데 일반 명사 목적어에서요. 我等了车一会儿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车를 목적어를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실량 보를 이렇게 뒤에 썼습니다. 인칭 대명사가 아닌 경우에는요. 이런 형태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구조는 틀린 구조가 됩니다. 또 다른 예문을 하나 더 볼게요. 我找了一下午钱包. 나는 찾았습니다. 오후 내내 지갑을이에요. 이 구조도요. 我找了一下午的钱包에서 더가 있는 형태의 목적어를 뒤로 빼서 더가 있는 형태의 그리고 더를 생략을 하게 되면 이러한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문장 다 모두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문장을 我找了钱包一下午에서 목적어를 앞에 써주고요. 그리고 실량보 이렇게 뒤에 써주면 钱包는 인칭 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구조가 됩니다. 그럼 대명사의 경우에는요. 위의 문장의 의미대로 문장을 만들어 보면은요. 我等了他一会儿입니다. 위의 문장은 等了一会儿车고요. 아래 문장은 等了他一会儿입니다. 车가 실향보 뒤에 갔고요. 他가 실향보 앞에 오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만약에 我等了一会儿的他라고 해가지고 他를 이렇게 뒤로 빼고 가운데 더를 집어넣으면은 이 문장은 사람은 뒤로 뺄 수가 없다 그랬죠. 목적어를. 그래서 틀린 구조가 됩니다. 혹은 더를 생략한 형태인 我等了一会儿他라고 해도 틀린 구조가 되겠죠. 위에 문장이 되지 않았으니까 아래 문장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找라는 동사도 我找了他们一下午. 나는 찾았습니다. 그들을 오후 내내. 위에는 일반 목적으로 钱包가 갔고요. 밑에는 사람 목적으로 인칭 他们이 갔습니다. 그럼 일반 목적어일 때는요. 실향보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갔고요. 사람 인칭일 때는 인칭 뒤에 이렇게 실향보가 갔습니다. 이 구조를요. 일반 목적어의 구조처럼 我找了一下午的他们에서 더를 사용을 해가지고 목적어를 뒤로 빼는 형태에는 사람은 뒤로 뺄수 없다 그랬어요. 틀렸어요. 더를 생략하는 형태도 안 되겠습니다. 我找了一下午他们이라는 구조도 틀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사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자세히 봐주십시오. 자, 이제는 비지속성 동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지속성 동사라는 것은 동작을 하고 난 후에 경과된 시간의 양을 표시를 한다고 했어요. 동작 후에 경과된 시간의 양을 표시해요. 비지속성 동사라는 것은요, 순간 발생 동사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를 비지속성 동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요, 已经이라든지 정정이라든지 快 혹은 还不到라는 이런 등의 부사어와 함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향보어 뒤에 러, 어기조사 러를 두고요. 이 실향보어 앞에 부사어 이러한 것들을 같이 붙여가지고 이미 이만큼의 시간이 경과되었다. 딱 요만큼의 시간이 경과되었다. 곧 이만큼의 시간이 경과되려 한다, 이만큼의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다 등의 표현을 다양하게 나타내 줄수 있습니다. 그럼 비지속 동사는요, 종류를 몇 가지 외워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来, 오다, 去, 가다, 到, 도착하다, 离开, 떠나다,
认识, 알다, 结婚, 결혼하다, 分手, 헤어지다, 毕业 등등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작은 요 동작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경과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他来韩国快一周了. 그가 한국에 온 지도 곧 일주일이 되어 간다예요. 快라는 부사어를 넣어봤죠. 他去中国还不到一周. 그녀가 중국에 간 지 아직 일주일이 되지 않았다. 还不到라는 부사를 넣어봤습니다. 我们认识已经半年了. 우리가 알게 된 지도 이미 반년이 되었다. 已经이라는 부사를 넣어봤고요. 我们结婚整整两年了. 우리가 결혼을 한 지도 꼭 2년이 되었다. 딱 맞게 마침 2년이 되었다. 정정이라는 부사어를 넣어봤습니다. 我大学毕业十多个月了. 내가 대학을 졸업한 지도 열 달이 좀더 되었다. 좀더 되었다. 그래서 多라는 어림수를 사용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大学毕业에서 대학을 졸업한다. 대학이라는 단어가 毕业 뒤에 大学가 이렇게 올것 같은데요. 大学는요, 앞에 와서 毕业가 뒤에 갑니다. 毕业 大学가 아니고 大学毕业입니다. 이 毕业는 이합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我们分手一个多月了. 우리가 헤어진 지도 한 달이 좀더 되었다 해서 多라는 또 좀 더 되었다라는 어림수를 또 써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사용된 多라는 어림수는요, 실향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구조인데요. 어림수, 어림짐작해서 나타낸 수인데, 나타낸 수치보다 좀더 많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림수는요, 끝자리 수에 따라가지고 多의 위치를 정하게 되는데요. 한 자리 수가 되든지,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수가 되든지 간에 무조건 끝자리 수가 0일 경우와 끝자리 수가 1에서 9까지일 경우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수일 때와 정수가 아닐 때로 나눠 볼 수가 있는 거죠. 끝자리 수가 0일 경우에는요, 수사 뒤에 바로 뚜어가 옵니다. 그리고 양사 명사가 옵니다. 그렇지만 끝자리 수가 정수가 아닐 경우에는요, 수사 뒤에 양사가 오고 난 다음에 뚜어가 오고 그 뒤에 명사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10달이라 그랬으니까 10이죠. 그럼 끝자리 수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뒤에 뚜어가 오고 양사가 오고 이렇게 명사가 왔죠. 한 달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한 달이라는 것은 한 자리 수잖아요. 그러니까 1, 2, 한 자리 수, 끝자리 수가 되죠. 1이라는 한 자리 수, 끝자리 수 1이라는 이 숫자가 왔고요. 그 양사가 왔고요. 그 뒤에 뚜어가 오고 그 뒤에 이제 명사가 오게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지속이니 비지속이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배웠는데요. 문장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지속 동사. 동작하고 난 다음에 경과된 시간, 하고 시간이 얼마만큼 흘렀다라는 거. 지속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 동사는 계속 유지, 지속되고 있는지, 러가 두 개가 들어가는 경우 있죠. 그랬을 때, 이 시간째 하고 있다가 되고요. 또, 완료가 되었을 때는요, 이 시간 동안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진행되는데 소요되는 시간, 얼마만큼 시간씩 뭐뭐뭐 한다 해가지고, 뭐 반복적인 행위라든지 습관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하곤 한다 그랬어요. 예문을 볼까요? 누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타취 중국 또 장시간러 라는 표현을 던졌습니다. 그가 중국에 갔습니다. 간 동작 후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해요. 실향부호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또 장시간이라는 특지 의문문의 형태가 됩니다. 이거 하고 얼마만큼 시간 지났어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대답으로요. 타취 중국 快2년了. 그가 중국에 가고 2년의 시간이 곧 경과되어지려고 한다예요. 그리고 대화를 이어나가는데요. 타자이 중국 学 중국 历史 学了 2년了. 그가 중국에서 중국 역사를 배우는데 2년째 배우고 있다요. 러러가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我昨天跟他通电话通了很长时间. 나는 어제
그와 통화를 했는데 아주 긴 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 그랬습니다. 통이라는 동사 뒤에 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동작이 완료됐다요. 주어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리고 말하기를 타슈어 为了身体健康，每天骑自行车骑1.5小时。 그가 말하기를, 친구가 말하기를, 신체 건강을 위해서 매일 자전거를 타는데 1시간 반씩 탄다라고 했습니다. 러가 한 군데도 없다, 그죠? 동사 뒤에도 없고 문미에도 없습니다. 每天이라는 시간 부사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장 처음부터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他去中国多长时间了?他去中国快2年了。 他在中国学中国历史学了2年了。我昨天跟他通电话通了很长时间。他说为了身体健康，每天骑自行车骑1.5小时。자, 실황 보호로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